DNA라는 건 쉽게 말해서 인체의 세포가 어떤 단백질을 어떻게 얼마만큼 만들어서 어떤 대사 과정을 거쳐가지고 이렇게 마지막으로 분해되고 파괴되고 흡수되는지. 네, 최근에는 암 치료에 있어서 유전자의 체세포 변이를 분석해서 암을 진단하고 같은 암이더라도 돌연변이가 된 유전자에 따라서 각기 다른 예후랑 치료 방향이 결정되게 됩니다. 특히나 유전자 돌연변이에 따라서 사용할 수 있는 항암제의 종류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환우분들께서 유전자 변이 여부에 대해서 더 많이 관심을 갖게 되는 상황이죠. 네, 저희 다음으로는 실제로 DNA 돌연변이가 어떤 형태로 일어나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요. 먼저 이것들에 대해서 조금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보통 돌연변이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나타나게 되고요. 하나는 전체 염색체 돌연변이, 그 다음 점 돌연변이, 이렇게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 중에 염색체 돌연변이에는 대표적으로 다섯 가지 형태가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전좌, 염색체 전좌라고 불리는 건데, 이제 두 개의 염색체가 있을 때 각자 밑에가 잘려서 상대방으로 갖다 붙는 현상을 전좌라고 불리는 형태고요. 재배열 같은 경우에는 두 개가 아닌 하나의 염색체에서 분리가 일어나고 그 안에서 순서가 바뀌어서 달라붙게 되는 현상을 재배열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염색체 삽입 같은 경우에는 두 개의 염색체 중에서 한쪽에서 분리가 일어나서 상대방 유전자에 일방적으로 끼어들어가는 현상을 삽입이라고 부르고요. 그다음에 염색체 결실은 말 그대로 염색체의 일부가 소실되어서 사라지는 현상을 결실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아까 설명해 주셨던 알크랑 관련이 있는 건데, 염색체 역이라고 부르는 현상이고, 염색체가 일부가 떨어져 나와서 뒤집어진 형태로 다시 연결되는 현상을 염색체 역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는 유전자 중복 혹은 뭐 증폭이라고 불리는 현상인데, 유전자 염색체 중에 일부가 과도하게 복사가 돼서 길게 늘어붙게 되는 현상을 보통 뭐 증폭, 중복이라고 부르는 현상입니다. 그 다음에 점 돌연변이의 종류로는 미스센스 뮤테이션, 그 다음에 논센스 뮤테이션, 사일런스 뮤테이션, 그 다음에 프레임시프트 뮤테이션 등이 있습니다. 네, 이렇게 저희가 유전자에 대해서 정리를 좀 해봤는데요. 요즘엔 이 전통적인 유전학과 더불어 후성 유전학에 대한 연구도 활발히 이뤄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먼저 좀 설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통적인 유전학에서는 부모의 DNA가 자손에게 전달이 되고, 이 DNA 염기 서열 자체가 모든 형질을 결정한다라고 하는 개념인데요. 최근 들어서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게 이제 후성 유전학, 에피지네틱이라고 하는 부분인데, 염기 서열 자체뿐만 아니고 이 외부 환경의 변화 같은 다양한 조건들의 변화가 이 DNA 전사와 발현의 조절에 영향을 끼친다. 그래서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에 대해서 연구하는 학문인데요. 쉽게 말해서 유전자가 발현되기 위한 온 또는 오프 스위치를 찾아가는 학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구독자분들이 후성 유전학에 대해서 조금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예를 들어 드릴 텐데요. 실험지에게 전기 충격을 가해서 특정 냄새에 대해서 기억을 하도록 조작을 합니다. 그래서 그 실험지의 자손, 쥐의 뇌를 분석을 해봤는데, 그랬더니 그 자손지의 후각신경을 담당하는 뇌한 부위가 구조적으로 굉장히 변형이 많이 일어났고, 이것이 실제로 부모 세대 실험에 사용한 특정 냄새에도 이 자손지가 굉장히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또 1940년대에 2차 세계대전의 여파로 네덜란드에서 굉장히 굶주린 겨울을 보낸 부모의 2세대 그리고 3세대 자손들을 추적을 해봤더니, 이 자손들이
비만이나 심장병에 걸릴 확률이 상대적으로 다른 집단에 비해 높다는 것이 발견이 됐습니다. 이 부모 세대에서 환경적인 요건에 의해서 열량결핍이 생겼고 이것들이 지방을 더 축적해서 확보하는 방향으로 생체 기전이 변했고 이것들이 2세대와 3세대 자손들에게 전달이 된 것인데요. 따라서 기존 유전학에서는 DNA, RNA, 단백질 이렇게 직선적인 유전 정보 전달 체계를 가지고 있었다면 후성 유전학에서는 이 유전자의 변화를 일으키는 환경적인 부분들까지 고려한 순환적인 연결고리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네, 이런 후성 유전학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유전자의 발현과 억제의 조절을 담당하는 후성 유전 물질을 찾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밝혀진 물질 중에는 히스톤이라는 단백질과 메틸기, 아세틸기라는 화학물질들이 유명합니다. DNA를 감고 있는 히스톤 단백질에 아세틸기가 붙으면 유전자가 발현돼 복제가 잘 되고요. 메틸기가 달라붙으면 유전자의 발현을 억제시키는데요. 대표적으로 흡연이 DNA에서 면역 기능을 조절하고 인슐린 수용체 결합 등을 담당하는 유전자에 메틸기를 부착시키는데요. 이로 인해 유전자 발현이 억제되면서 다양한 질환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네, 이 물질의 탈부착 여부에 따라서 유전자의 발현이 증가되거나 억제되는 등 조절 기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조절 과정에 문제가 생기게 되면 면역 기능이 저하된다든지 또는 당뇨나 암 등의 병적 상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는 거죠. 즉, 후성 유전학은 유전자 자체의 문제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유전자의 발현이나 억제를 조절하는 그 기전에 초점을 맞춰서 현상을 이해하고 이를 활용해서 실제 질병을 치료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유전자의 발현과 억제를 담당하고 있는 조절 기전에 문제가 생기게 되면 발암 유전자를 활성화시키게 되거나 또는 종양을 억제하는 유전자를 침묵시켜서 암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종양학에서 이 물질들은 뭐 암의 예후, 악성도, 약제 내성의 유무뿐만 아니라 암의 치료제의 개발까지 광범위하게 활용될 수 있는데요. 이 후성 유전학에 근거한 후보 물질을 찾아서 유전적으로 예측 가능한 발암 유전자의 발현을 차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표적 항암 치료제겠죠. 네, 또 최근에는 한국과학기술원에서 암세포를 정상세포로 되돌리는 원천 기술을 개발하는 데 성공하였다고 하는데요. 이 연구에도 후성유전학의 개념이 활용이 되었습니다. 네, 연구진은 대장 암세포를 정상세포로 되돌리는 5개의 핵심 전사인자를 먼저 규명을 했고요. 이 5개의 핵심 전사인자를 조절하는 그런 메틸 전달 효소인 SETDB1이라는 인자를 발견을 했습니다. 이 SETDB1이라는 조절인자가 바로 이 후성유전학적 조절인자라고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즉, SETDB1이 활성화되게 되면 이 5개의 핵심 전사인자의 발현이 차단되는 것을 우리가 밝혀내게 되었습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이 조절인자가 이 핵심 전사 유전자들의 발현을 끄는, 오프시키는 스위치 역할을 하는 셈이었던 거죠. 따라서 이 SETDB1을 억제했을 때 대장암 세포들이 정상 세포의 형태로 회복되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네, 그리고 이에 더해서 이 SETDB1의 인자가 높은 발현을 보이는 대장암 환자분들일수록 예후가 좋지 않다는 것 또한 밝혀지게 되었습니다. 최근에는 한의학적 치료 효과 또한 점점 후성 유전학적인 시각에서 바라보는 방향으로 바뀌고 있는데요. 한 논문들에 따르면 침치료는 산화 스트레스, 염증, 혈관 내피 기능 등 특정 유전자의 발현을 조절하여 인체 내의 세포 생합성 및 지질 대사의 변화를 일으키게 되고 이를 통해서 만성 통증의 치료, 혈압의 조절, 면역 기능의 향상 등이 이루어지게 된다고 밝혀지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들끼리 처음으로 유전자에 대해서 개념이 정립되는 최초 시기부터 시작해서 종양과 유전자의 관련성이 밝혀지고 이를 바탕으로 치료제들이 개발되는 그런 얘기까지 쭉 진행을 해봤는데요. 최근에는 다양한 생활 습관이나 영양 상태 그리고 외부 환경 이런 부분들까지 이 유전자의 발현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친다 라는 것이 밝혀지게 되었습니다. 어떤가요, 지수 원장님? 오늘 제가 좀 어려운 얘기를 한 것 같은데 구독자분들이 조금 이해하시기 쉽게 간략하게 설명 한번 해주시죠. 네, 그러니까 사실 오늘 어떻게 보면 정말 지루하고 어려운 내용들일 수도 있는데요. 그러니까 사실 처음에 유전자 이상과 암과의 관련성을 처음 발견했을 때만 해도 모든 과학자들과 의사들은 이것만 이제
억제시킬 수 있으면 우리는 암을 정복할 수 있겠구나 라고 처음에는 굉장히 많이 희망해 불어서 이제 곧 암의 정복까지 머지않았다 라고 이제 밀고 갔었는데 지금까지 나온 이론들만 보더라도 정말 다양한 뭐 환경이라던가 유전자에서 어떤 돌연변이를 일으키는 원인들이 관여를 하고 단순히 하나뿐만이 아니라 암 하나를 일으키기 위해서 수만 수백 가지의 인체 대사 과정들이 관여를 하는 게 점점 밝혀지면서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그런 수만 가지 대사들을 다 고려를 해서 통합적인 시점에서 바라봐야지만 암을 치료하는데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게 되는 편이었습니다. 네, 오늘은 저희 유전자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네, 뭐 조금 이해하시기 어려운 내용이셨을 수도 있는데 암을 정복하고 또 완벽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저희도 조금 더 알차게 열심히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다음 주는 좀 너무 어려운 내용 말고 조금 재밌고 편한 내용으로 하는 건 어떨까요? 아, 좋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는 저희 조금 편하게 들으실 수 있는 주제를 가지고 다시 한번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슬기로운 한 생활이었습니다.